뭐야? 니네 왜 술 마셔? 저 와인 한 잔 갖고 왜 그러십니까, 아버지? 한 잔씩만 하는 거야. 기분 좋게 집에 들어왔더니 축하해 줄 사람이 우리 아들들밖에 없잖아. 하긴 술 처음 배우는 건 그 어른들한테 배우는 게 제일 좋지. 응? 맞아요. 자, 자, 그럼 오케이. 아버지가 한 잔 줄 테니까 좋아, 좋아, 좋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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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자랑스러운 박혜미 여사의 수상을 잘생긴 세 남자가 축하하며 컴백! 준아야, 그냥 자냐? 이놈의 자식! 이놈의 자식! 네? 벌써 뻗었어, 이놈의 자식아! 그래, 가라! 아리아리! 소리소리! 하하하라리오! 아이고, 좋다, 좋다! 말이! 얼른 앉아, 뭐해. 아리아리 소리소리 하하하라리오. 왜, 국 싫어? 어? 아니. 먹을 거죠? 아니. 아니 왜 저러지? 얘기해봤어? 네. 왜 그래? 유미 때문에 그러는 거 맞아? 아니요. 그럼 왜? 내 술 주죠? 네. 너무 충격받아서 잊혀지지가 않는다고. 그래서 괴롭다고. 민호가 내 술 주정을 봤다고? 네. 범이가 아까 말을 잘못 전한 것 같아서. 엄마, 나도 술 취해서 제대로 본 거 없어요. 아니, 꿈꿨나 싶어서 얘기한 건데 범이가 오해했나 봐. 아, 이거 진짜예요. 그래? 진짜? 아줌마 술버릇의 기억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민호 마음에 잔영으로 남았지만 그 술버릇 또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엄마의 일부였기에 이제는 사무치게 그립다고 아주 먼 훗날 민호는 내게 말했다.